우리 배제대학교는 1885년 아펜젤로 목사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 아래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으며 1886년에 고종 황제께서 나라가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라는 뜻으로 배양영재를 줄여서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하사하셨습니다. 1895년은 우리나라 최초 정규대학과장인 배제대학부를 설치하여 영문학과, 국한문학과, 신학과의 3개 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배제학당 설립자와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가고자 기존의 단과대학 명칭을 하워드대, 서재필대, 아펜젤러대, 김소월대, 주시경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5개 단과대학, 49개 학부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000여 명의 학생들이 선배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 창업이 강한 대학, 국제화가 강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과 취업 창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크게 학생부 교과 1,187명, 학생부 종합 309명, 실기 전형 136명으로 총 1,632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74.4%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유형 간 복수 지원은 가능하며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전형별, 학과별 고사 일정을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정원 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 고른 기회 1, 고른 기회 2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전형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80%, 출결 10%, 봉사 10%를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 전형의 경우 학생부 온라인 동의자는 제출 서류가 없으며 고른 기회 전형의 경우 해당 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 및 제출 서류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전, 충청, 세종 지역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학생부 서류평가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을 실시합니다. 반영 방법은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스마트 플러스 배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을 실시합니다. 반영 방법은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증자로 항공운항과,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20%, 실기 80%입니다. 전공별 실기 고사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전형 중 어학 우수자 전형입니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증자로 각 모집 단위에 대한 기초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학과는 외국 언어 계열 6개 학과를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20%, 실기 80%입니다.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축구 선수를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 면접 10%, 실기 40%, 경기 실적 40%로 선발합니다. 세부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정원 외 특별 전형입니다. 정원 외 특별 전형은 농어촌 학생 70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18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0명,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80%, 출결 10%, 봉사 10%를 반영합니다. 해당 자격 및 제출 서류는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제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며 최고를 향한 새로운 꿈을 배제대학교와 함께 해보세요.